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퍼 존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벤트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사라지는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요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벤트 기간이 끝나도 251까지 아이고 못하네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이벤트 기간 동안 한시적인지를 문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순 장비도 지금처럼 구획지로 적용되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온라인 운영팀에게서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온라인 운영팀입니다. 강화된 신규 캐릭터 혜택 보상과 율순 강화 지원은 이벤트 종료 시 별도 공지를 통해 사전 안내 후 종료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레벨업 할 때마다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강화된 신규 캐릭터 혜택 보상은 기존 신규 캐릭터 혜택 보상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이템, 지금 이벤트 창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추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아이템들이 추가 지원되는 부분으로 이벤트 종료 시 추가 지원이 종료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결국 한시적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구획지로 지원되고 있는 율슨 장비 또한 강화된 신규 캐릭터 혜택 보상과 같이 이벤트 종료 시 종료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결국 강화된 지원은 벌크업처럼 뭐 개편되어서 새롭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이벤트로서 잠깐만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놓치지 않고 뭐 재밌게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